안녕하세요, 켈리입니다. 오늘은 한 달간 기적적으로 지켜낸 남편의 자연식물식 다이어트를 가져왔어요. 제 채널을 전부터 구독하셨다면 알수 있을 테지만, 저는 3개월 전 자연식물식 다이어트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총 12kg를 감량했는데, 다이어트를 어느 순간부터 즐기고 있었고, 제가 좋아하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그리고 식단을 전에 비해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활 전반적인 부분들이 달라졌고, 그 모습을 공유하다 보니 구독자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남편이 구독자 500명이 넘으면 함께 동참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. 그래서 남편도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서 한 달쯤 됐을 때 구독자 500명이 되었습니다. 약속대로 남편은 자연 식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식단을 챙기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. 남편은 겉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복부 중심으로 살이 유독 많고 병원을 가도 알수 없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. 늘 불규칙적인 식습관에 과식을 일삼고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남편이 과연 자연식물식을 할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. 정말 놀라운 나날들이었습니다. 과연 피부와 복부, 그리고 남편의 달라진 모습들은 어떨까요? 함께 봐요. 펜스 왜 내꺼 보고 있죠? 남편, 수압 좀 나아졌는데, 수압. 네, 좋습니다.